모는 유를, 유는 모를. 그래서 노자는 유모상생이라 했다. 태어나기 전은 무고, 태어난 후는 유고, 죽는 것은 무다. 태어나 저기는 무여서 그저 그렇다. 태어나 보니 유든 무든 있고 있으니 힘들다. 있으니 외롭고 있으니 고통스럽고 있으니 배고프다. 그러니 외롭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는 무로 돌아가려 한다. 유가 있어야 있는 것으로서 없는 것을 동경한다. 없는 것을 모르는 세계고, 없는 것을 없는 것인데, 그 없는 것의 완전성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그곳을 찾는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찾을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 아무것도 없는 때는 있고 싶어 했다. 있으니까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배고픔을 알게 돼서 다시 없는 것을, 그곳은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는 그 물을 찾게 된다. 노자. 책 이름이 노자에 있다. 책 이름이 노자인 그 노자에 유무상생이라고 했다. 없는 것과 있는 것과 서로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없는 것도 살아있는 것이고, 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이다. 없는 살아있는 것은 배고프지도 않고, 외롭지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런 것이고, 있는 살아있는 것은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고, 그것이 있는 살아있는 것이다. 없는 살아있는 것은 뭔데? 매우 안정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여여함. 그것이 없는 것인데, 있으면 시끄럽고 더럽고 청정, 날씨가 찌찌뿌쭈하고 불안정하다. 이 불안정한 속에서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다시 물어 돌아가는데, 무로 돌아간 순간 비로소 안정을 찾는다. 그 안정은 여여한 곳이다. 외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런 거. 그래서 유와 무는 다 살아있는 것이다. 유무상생, 유와 무가 살아있어서 우리는 유로 있을 때 불안정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유 상태에 있을 때 무를 지향해야 된다. 그냥 무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외롭지도 고통스럽죠. 쓸쓸하지도 않고. 그래서 유를 지향해야 된다. 유 속에는 그래도 재미가 있고, 그리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네, 꽃들도 있으니까. 있는 것이 불안정하지만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있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고 그렇다. 그러니 또 무를 지향한다. 없는 곳에는 힘들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고단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다. 노자, 늙을 노, 아들자. 내가 이 유튜브 상태에서 말하고자 하는 노자는 늙음이라고 하자. 늙는다는 것은 있는 곳에서는 고단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다. 없는 곳은 고단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다. 그러니 유무상생이다. 노자가 말하는 무는 있는 곳의 고단함과 더러움과 시끄러움과 이런 곳으로부터 없는 곳의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으로 넘어가는 것을 노자는 유무상생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 무는 시작이고 무는 끝이다. 시작의 무는 성장의 무고 희망의 무다. 끝의 무는 고, 외로움, 배고픔, 쓸쓸합니다. 유를 향해 간 무가 아니라 유의 마지막은 그렇다. 그래서 다시 무로 가서 외로움도 없고, 쓸쓸함도 없고, 고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무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유무상생이다. 그러니 있다가 없는 쪽으로 가는 그것도 살아있는 것이고, 없다가 있는 쪽으로 오는 그것도 살아있는 것이다. 유무상생. 노자는 말했다. 노자는 늙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 해석인 노자는 없는 것으로 사라져가는 그 두려움을 있는 곳의 고단함과 힘듦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리고 더러움과 시끄러움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되는 기쁨의 무로 이야기했다. 노자의 무는 유무상생이다. 하도하도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외롭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가면 외로운데 만약에 잘못해서 나이가 들어간 동안 외로움의 틀에 갇혀서 외로움으로부터 고통을 느끼다고 한다면 유에서 무를 지향하는 이 순간에 그렇게 무에서 유가 되고 싶어 했는데, 무에서 힘들다고, 그렇게 무에서 되고 싶은 유를 허술하게, 가치 없게 보낼 수는 없다. 태어나기 전 무에서 유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으니까, 유인 지금 나는 신나고 즐겁고 재미나게, 외롭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끄럽지 않게, 유인 상태에서 무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유무상생이다. 유일 때는 무의 도움으로, 무일 때는 유가 되고자 유와 무는 함께 있는 것이다. 유와 무는 분별될 수도 없다. 그러니
유와 무 아는 바대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똑같아. 그래야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겁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유무상생,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없는 것에 의존하고 없으면 있는 것을 지향하는 무유무. 무는 유를, 유는 무를, 그래서 노자는 유무상생이라고 했다. 나는 있는데 있는 곳에 있는 나는 무를 지향해서 외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쓸쓸함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나. 무 시작 전에, 있기 전에 나의 없을 무 속에 있는 나. 지금 이렇게 있는 쪽에 나. 그리고 다시 없는 쪽으로 가서 없는 쪽에 나. 이 나는 다 같을 것이다. 그러니 있는 곳에서 고단한 나는 없는 곳을 고단하지 않는 나. 있는 곳에 외로운 나는 없는 곳에서 외롭지 않은 나. 있는 곳에 두려운 나는 없는 곳에서 두렵지 않은 나. 있는 곳에서 배고픈 나는 없는 곳에서 배고프지 않은 나. 나를 지향하며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배고프지도 외롭지도 두렵지도 시끄럽지도 더럽지도 않게 그저 조용하고 깨끗하게 살면 최고로 잘 살다, 잘 사는 것이다. 늙을 노자 아들 자자. 늙은 자는 유무상생이라는 이 말이 무엇인지, 그 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고단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지. 유무상생에서 찾으면 좋겠다. 나는 늙어가는 과정에서 최대의 화두는, 깨달음의 가치는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렇게 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그렇게 살다가 유와 무 혼재된 상태로 살다가 완전히 무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미 매우 안정된 에버레스트, 끝이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끝이 없는 그곳은 Right your soul이다. 우러운 영혼이다. 감사합니다.